한 15분 낮춰서 하시죠. 90분이니까 5분에 빨리 끝내도록 하시죠. 다음 일정도 있으셔서. 네, 그렇죠. 좀 쉬시고 세시니까. 네, 좀 그 30분이라도 쉬시게요. 거기가 40분인가 45분 걸려. 어디 가셔 이동이에요? 3시에 저기 개소식.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하시잖아요. 아, 여기 3시고. 네. 중구. 아, 거기요? 네, 거기 개소식도 있어가지고. 몇, 거기에 몇 분이라고요? 거기는 45분 걸려요. 아니, 거기 시작이 몇, 거기 4시에요? 네. 네, 아. 미리 가야 되니까. 아, 그럼 여기 3시 인사하시고 15분 정도 있다 바로 움직이셔야겠네요. 일정이 오늘 바쁘다. 바쁘시겠죠. 몇 분이 돼요? 이거 15분 할 거고요. 근데 원래 이게 2시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시간 오버한 건 아니고 오버해봤자 5분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도 후보님 일정 시간은 맞춰야 되는데. 자 준비되셨어요? 여기 가운데 여기가 준비되셨어요? 네요. 자 그럼 앞으로 조금 어떻게 잠깐만요. 후보님 어디서 이게 네, 카메라가 각도해서 후보님 센터에다 해서. 네. 센터에다? 네. 네. 이만큼 할까요? 하시죠. 네, 라이브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가 간다. 오늘은 격전지 유성을 지역에 왔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영입 인재 듀포 황정아 후보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민주당이 영입 인재 6호지만 네. 우리 마음속에는 영입 인재 1호.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뵙고 싶었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누군지 되게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후보님 인터뷰 나간 거 보고 너무너무 찐 언니, 센 언니 아. 만나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네. 많아서 좋은 언니. 네, 좋은 언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그 격전지를 간다 이은영 몰빵 이은영 TV가 간다 격전지 인터뷰를 유성을로 왔습니다. 근데 질문하기 전에 네. 이렇게 좀 무거운 질문 던지기 전에 네. 저 황정아 이름으로 삼행시 그 이거 얘기된 거 아니거든요. 아니, 네. 갑자기 던져보고 싶잖아. 위트 즉흥 망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 후보님의 위트 있게 망하는 모습을 좋아할 거예요. 아. 자 갑니다. 두두두두 황. 제가 안 해봤는데. 그쵸. 아예 알아셨어요. 괜찮아요. 황. 이거 나중에 한번 될까요? 보통 이러죠. 황정아입니다. 나중에 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애들이 이름으로 삼행시 짓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오늘 개소식 날이라 정신 없으세요. 아, 오늘 개소식이군요. 아, 네. 개소식했습니다. 오전부터 지금 계속 손님을 맞이고. 오전에는 훨씬 더 얼굴이 좋으셨는데 지금 네. 많이 좀 피곤해지셨다. 아, 하루 종일 이제 손님 맞이를 하고 계시는 중인 거네요. 네네. 일단 그러면 우리 제 옆에는 또 우리 이경. 우리 네. 당의 민주당의 또 자랑스러운 이름 이경 전 부대변인이 나오세요. 저 여기 황정아 후보님 캠프에서 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아, 네. 고맙습니다. 아유, 무조건 어떻게든지 압도적으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네. 반드시 이 지역은 승리를 해야 되는 지역이고요. 네. 일단은 하시죠. 짧게 황정아 후보님이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은영 TV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네. 이은영 TV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와나 TV, 정똑 TV 좋습니다. 너와나 TV 시청자 여러분, 정똑 TV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가 오늘 또 후보님이 지금 개소식, 그러니까 출범식을 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길게는 못하고 짧게 이제 정말 궁금한 것만 먼저 물어보고 나중에 국회 입성하시면 다시 한번 또 만나뵐 기회 꼭 주세요. 네. 네. 일단은 우리 황정아 후보님 하면은 드라마 카이스트의 롤모델이다. 이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또 황정아 후보님 제가 프로필 쭉 보니까 과학자이면서 엔지니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누리호 개발의 실제적인 이론과 이론과 실제를 다 겸비한 과학자다. 맞나요? 힘드시군요. 안 했던 단어를 하시려고. 너무 어려워요. 이분께는 너무 어려워요. 드라마 캐릭터에서 네. 우리 후보님이 얘기해주신 강선영 물리학 그 학생 네, 그 네, 역할이셨다. 아 그렇군요. 후보님이 훨씬 더 아름다우세요. 아닙니다. 네, 말씀해주시죠. 실제 네. 물리학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고 물리학의 매력이 도대체 뭘까요? 네. 네.
1999년에 그 SBS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카이스트에 나왔던 많은 인물들이 사실상 그 학교 카이스트 안에 있던 실제 인물들을 모델로 한 드라마였어요. 거기 나온 교수도, 거기 나온 경비 아저씨, 람보 아저씨도, 그리고 나온 전작과 학생들도, 그리고 거기 나온 물리학과 여학생이 딱 한 명 나와요. 대부분 전자공학과 학생들이었는데 물리학과 학생이 딱 한 명 나오는데 그 학부 4학년 여학생 강성현 배우님이 맡은 민경진 역할이 제 역할이었었고요. 그 민경진 역할이 맡은 것은 물리학과 학생인데 카이스트 안에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는 인공위성 연구소로 파견되어서 과학기술위성 1호에 탑재되는 우주 물리 탑재체를 만드는 걸 배우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제가 한 일이었거든요. 드라마 작가께서 송진아 작가셨는데 한 2년 동안 카이스트 기숙사에 실제로 거주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에피소드를 그대로 다 녹아내셨기 때문에 다 사실적이었어요. 굉장히. 그 드라마 촬영 장소 자체도 다 제가 일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 역할이 좀 마음에 드셨나요? 배우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 드라마를 못 봤었거든요. 그 드라마 굉장히 인기 많았다고 들었는데 한 번도 본방을 본 적이 없고요. 제방도? 네, 제 방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나중에 한 2007년 이후에 굉장히 짧은 편집된 것만 잠깐 봤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사실 드라마를 볼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아, 그게 질문하셨어요. 일하시느라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 드라마를 진짜 봤느냐 물어보셨어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네, 물리학과 석사 1년차 그때 99년도에 제가 석사 1년차였는데 물리학과 석사 1년차는 냉장고에 코끼리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요? 당연하죠. 시키는 거 뭐든지 합니다. 네. 그럼 물리학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원래 물리학을 좋아해서 선택하신 건가요? 아, 물리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물리 정말 가까이 싫어해요. 네, 싫어해요. 네. 저한테도 물리는 넘사벽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제일 못했던 과목이 물리학이었거든요. 모든 과목은 그래도 노력을 좀 하면 성적이 좀 나왔는데 물리는 성적이 정말 계속 바닥이었어요. 성적이 너무 바닥이어서 카이스트 들어가셨죠. 네. 죄송합니다. 분위기를 일으켜서. 아, 제일 미워, 이런 말. 네. 공부가 쉬웠어요, 이런 말. 아니, 의정활동도 네. 좀 어려워요. 제일 힘들어 하면서 정말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물리학을 그렇게 해서 이제 전공으로 삼으셨는데요. 사실 그 엔지니어 출신 과학자라는 게 진짜 포인트인데, 그게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과학은 과학과 공학의 차이는 과학은 이제 모든 걸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엔지니어는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무엇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엔지니어는 공학이라서 방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과학자는 주로 what하고 why를 설명하는 학문이고 엔지니어는 how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방법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이면서 엔지니어였어요. 그러면 멋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국회에 입성하시면 가고 싶은 상임 있는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제가 과학자로서 지금 20여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과방위, 과학기술방송통신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제가 대전 유성을에 만들고 싶은 벤처 스타트업 혁신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니어 연구자들이 대전에서 우수하게 배출되고 있는 이 인력들이 대전 지역에서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있는 99% 이상이 대전에 자리 잡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단지, 작은 스타트업들을 머무를 수 있는 정주 조건이 좋은 산업 단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산자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과학자이자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하셨죠. What, why, how를 하셨잖아요. 네네요. 그러면은 국회에서는 what, why, how 혹시 생각한 거 있으세요? What은 당연히 제가 과학자 정체성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과학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될 거고 과학자의 과학계를 대변하는 정계에 누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무엇을 하고 싶고 how는 네트워크를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영입 인재들 보시면 이번에 이공계 분야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상대당도 굉장히 이공계 분야를 많이 도입,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되고 있다는 게 저한테 희망입니다. 그렇죠. 그분들과 같이 뭔가 좀 새로운 일을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좀 건설적이고 기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정책 토론의 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유성원이 더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 국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하우를
않는다는 건데 우리 황정화 후보님이 국회에 입성하시면 파울을 해결해서 우리 서민과 중산층 서민들이 그 답답했던 마음을 딱 열릴 수 있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권 R&D 예산 삭감 얼마가 삭감됐냐면 예산이 지금 4조 6천억 원이 삭감됐대요. 실제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게 숫자로만 보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마 이제 저희 정확히 숫자가 아니신 분들은 아마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순 예산이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된 경우는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3년 상반기만 해도 원래 23년 예산은 5% 순 증액이었어요. 그러니까 1991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산은 순 증액이 되었습니다. 1%, 2%, 3%, 5%, 18% 마이너스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제자리에 멈춰서 있던 적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학기술 R&D 예산이라는 게 우리나라 미래 성장의 동력이고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는 거는 양당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게 보수든 진보든 진영의 문제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밟아버립니다. 이걸 누가 결정했는지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요. 이 의사결정에 누가 개입을 했는지, 누가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미래 씨앗을 밟아버리는지가 제일 궁금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과학자들과 소통 전혀 없었고 그냥 일방향으로 내려꽂혔다는 데 제일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번 정부의 가장 큰 문제인데 불통.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원래 계획되어 있던 모든 것을 그냥 제로 베이스에 다시 시작하라고만 했을 뿐이에요. 지시가 내려왔죠. 그게 다른 분야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과학기술 분야도 똑같이 그냥 내려꽂히는 상명하다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과학기술자들은 사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부 과학자분들은 또 중국으로 지금 이력서 가지고 가신다는 분도 있고 실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이 실험실 안에서 장비들을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연구 기간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도 한 연구자가 박사 후 연구원으로 10년 동안을 연구하다가 서울대, 명창문연구원, 세종대 이렇게 박사 후 연구원으로 10년을 연구를 하셨었는데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당연히 받았고 예산이 없으니까 박사 후 연구원과 대학원생 인건비를 제일 먼저 삭감합니다. 다른 데서 삭감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 정말 그 우리가 이해 잘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세 번째 네. 질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우주한 공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국회로 가기 위한 결심,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결심을 하셨다. 가방이 산자의 말씀이셨고 네. 하우까지 말씀해 주셨죠. 네. 자 그러면 우주한 공천 지금 가장 문제가 윤석열 정권이 앞말하고 뒷말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주항공청을 지금 보내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화성에 가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와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우주시대에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많은 것들을 우주에서 준비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우주 분야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고 그래서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러려고 한다면은 사실 우주 분야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부처들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방부, 산자부, 과기부, 해양수산부까지 다 우주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처들의 협력을 위해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맨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전문가들의 입장이었는데 현재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인 상태로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기부의 차관급으로 지금 설립이 되고 있어서 이건 우리가 원했던 정도의 거버넌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5월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천에 사천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또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방향으로. 그래서 우주 분야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건물도 공모 중이고 그 안 채울 사람들도 현재 채용 중입니다. 300명의 신규 인력을 어떻게 5월 안에 다 뽑을 것인지 청장은 어떻게 뽑을 것인지 아무것도 지금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잖아. 좋아 빠르게 가. 사실 이거 우주항공청 그 사천에 가기
가기 전에도 입지 선정과 과정에서 대전하고 상당히 경쟁을 많이 했고 그렇죠.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부처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했다. 근데 사실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잘 융합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되었지 말씀 드리니까요. 전문가들이 제일 걱정하는 바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걸 되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국가의 세금이 들 것입니까? 제발 일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황정화 후보님이 이번에 국회로 가시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승리.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시간 문제상 마지막 질문을 한번 가볼까요? 네, 마지막 질문. 지금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 선택하기 한번 해보겠는데요. 100조가 투자되는 윤정부의 화성 탐사 참여하기, 유성구의 다자구도에서 총선 승리하기. 어느 게 더 하고 싶으세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요? 제가 된 다음에 네. 화성 계획은 다시 세우겠습니다. 아, 화성 계획은 이따가 국회 입성한 다음에 네네. 100조화 시키고 다시 세우고. 네, 다시 세우고. 질문 제가 드릴까요? 카이스트 의대 설립하기, 또 의사 정원 확대 반대하는 의사 설득하기. 앞에 거 하겠습니다. 아, 카이스트 의대 설립하기. 네네네. 카이스트 의대 설립한 게 사실 의대 설립한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의사과학자. 의대 학자. 네.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지금 미래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바이오와 의료 이 분야가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설립될 수 있어요. 네네. 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 정말. 그러니까 실제로 대면에서 치료하는 의사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뒷단에서 수많은 연구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문제 한번 우리 이겨요. 네, 상임선대위원장. 최초 여성 우주과학자 국회의원 되기, 또 센언니 찐언니로 여성 후배들 돕기. 네. 어떤 게 더 하고 싶으세요? 센언니 찐언니. 네. 첫 번째 거. 아, 여성 우주과학자로 국회의원 되기. 네, 저는 현재도 과학자이고 과학자 네. 정체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될 것입니다. 아, 네. 네, 그래야 제 후배들한테 여성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아, 제 네. 학생들한테도 과학계를 지망하고 있는 그리고 이공계에 있는 많은 학생들한테도 희망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무거울 것 같아요. 네. 일단 여성 후배들뿐만 아니라 남녀 모든 후배들에게 희망을 네. 주는 네. 그런 과학자 정치인이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논문에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있습니다. 아, 이게 메르켈 있죠. 메르켈. 아, 이게 제가 존경하는 과학자 정치인 물리학자인 메르켈 총리가 있습니다. 아, 네. 메르켈 총리가 과학자이면서 물리학자죠. 물리학자면서 정치 역시 이제 앞에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황정화, 메르켈 황정화. 자, 이번 그 총선에서 여기가 굉장히 유성을 지역의 격전지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님 보니까 격전지가 아니고 이미 지금 정권 심판에 근거한 승리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맞죠. 그냥 네. 승리 아니고요. 네. 압도적 승리. 압도적 승리. 예.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긴 하지만 우리 또 후보님 다음 일정 때문에 오늘 이윤영이 간다 격전지 후보 인터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너와나TV 또 우리 정똥TV 예. 정똥TV 예. 다음 시간에는요 더 좋은 후보님과 함께 격전지 인터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세요. 마지막 감사합니다. 말씀 그리고 한번 들어야죠.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저희 사무소 개소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유성 구민 여러분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제 명계남 선생님께서 저희 캠프 찾아와 주셔서 아 너무 감사하게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해주셨던 말들을 저한테 필사를 해주고 가셨고 그리고 너무너무 응원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4.10 총선은 저 황정화의 승리나 민주당의 승리가 아닙니다. 주권을 가진 시민들,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하는 승리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맨 앞에 유성구 의뢰 황정화가 선봉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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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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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